236페이지에 이 지역지구제가 되겠죠. 자, 지역지구제. 이 토지이용규제의 대표적 수단이죠. 자, 토지이용규제 대표적 수단. 시험 지문에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되는 용어입니다. 토지이용규제 대표적 수단으로서 자, 이 지역지구제를 우선 실시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이 용도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제거하는 거죠. 즉,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 자,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뭐 한다? 제거.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시험 지문에 우선 이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또 뭘로 출제를 많이 하냐면은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로 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지역 지구제는 이 외부 효과의 문제를 민간인 사적 시장이 효율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입니다. 그 지문이 26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돼요? 주거용 공업용으로 이용하면은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 즉 어울리지 않는 자,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 주거용 공업용 이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걸 규제를 하죠. 그러면은 전용 뭐 주거적으로 지정한다든지 규제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보다 자원을 우리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어요. 또는 우리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 토지에 있어서의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고, 현 세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간에 있어서 토지 활용 면에서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는 목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역지구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법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가끔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서 배우시고요. 지역지구제 문제점이 268페이지에 나와요. 268페이지 보시면은 자, 개발이 억압되는 지역은 지가가 하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가가 뭐 한다? 상승하죠. 네? 248페이지인가? 200 얼마죠? 38페이지? 238페이지 보시면은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지역 지구제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은요. 택지 조성 공급이 곤란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 의한 불법적인 우리가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이 조장, 촉진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또 지역지구제가 잘못 지정되거나 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토지 이용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배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요, 지역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용도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획일적으로 용도를 지정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2년 전에 또 문제점의 1번 지문이 또 출제를 한번 또 했었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그런 내용 위주로 가볍게 보시고요. 한 공법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 자, 토지 정책과 관련해서 241페이지 가면은 또 매년 시험 문제 출제되는 내용이 나오죠. 토지에 있어서 뭐가 나온다? 우리 관련해서 토지에 있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 이게 또 매년 출제하잖아요. 작년, 재작년도 여기서 또 정답 물었죠.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 자, 이걸 또 매년 출제하죠, 이 방법을. 토지의 시장 개입의 방법을 보면은, 자, 우선 바람직스럽지 못한 토지 이용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는 토지 이용 규제가 바로 여러분 지역 지구제, 또 개발권 양도제, 개발권 양도제인 TDR, 예? 그리고 건축 규제, 토지 구획 규제가 있겠죠.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우리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겠고, 또 시장 기구의 틀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 효과를 얻고자 하는 간접 개입인데, 최근 시험은 요 두 개를 이해하는지 여부를 계속 출제하고 있어요. 자, 직접 개입의 대표적인 수단이 뭐죠? 우선 공영 개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방식인 공영 개발. 그리고 토지 뭐 수용이라든지, 또 공공 투자 사업이라든지 공공 임대 보유자, 여러분 조성된 택지를 어떻게 돼요? 매각하지 않고 뭔다? 임대하는 제도, 공공 임대 보유 제도라든지, 또 토지 비축 제도, 토지 은행 제도라고 하죠. 토지 은행 제도, 토지 비축 제도. 이것은 직접 개입이죠. 자, 간접 개입으로서는 세금 부과, 취득세 부과한다든지, 또 보유세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든지, 거래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또 뭐를 지급? 보조금 지급.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는 개발 부담금 부과. 여러분이 이 요 두 지문이 개발 부담금 24회, 26회, 27회 시험 계속 나오고요. 26회는 요 두 개를 물었죠. 계속 출제를 하고 있죠. 요거 직접 개입이 아니라 무슨 개입? 간접 개입. 또 토지 소유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적 제도, 우리 등기 제도 이런 것은 행정상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또 금융상 규제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금융상에 있어서 지원이나 규제를 해줄 수 있는데, 이 지원 규제를 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뭐죠? LTV, 이 담보인정비율, DTI, 소득 대비 부채비율인데, 또 요즘엔 또 이런 용어가 나오고 있죠. DSR이라는 용어, 요즘 뉴스 신문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총 우리가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용어들은 전부 금융상 지원 규제를 하는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시장 개입 방법 계속 출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 교재 244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공개념이 나오죠. 자,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났죠.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에 의해서 유한하기 때문에, 예, 우리는 토지 소유자의 개별적 권리나 이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의 사회성 공공성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뭐를 강조한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토지의 공익성 또는 사회성, 대다수의 사람의 이 공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소유권은, 자,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죠.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이 제한의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이 사고가 공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닌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다.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수단에서 거기 거래에 관한 정책수단이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거민계약서 제도. 자, 그리고 거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죠. 이게 바뀌었거든요. 뭘로 바뀌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뭐가 돼요? 우리는 토지 거래 허가제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의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주택법에 의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하면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소득세법에 의해서 투기 지역 지정 지역을 지정하면은 양도 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45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도가 나오죠. 자,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보면은, 자,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라든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얘기합니다. 이 개발 이익 자체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정부는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환수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세적 방법, 이 세금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세금 이 외에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있죠. 과세적 방법의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뭐를 부과하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에 따르는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이고, 비과세적 방법으로서는 우리는 수용 방식의 공영 개발이죠. 자,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해서 어떻게 돼? 조성된 택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토지 또 뭐가 있어요? 은행 제도, 이 비축 제도가 있죠. 이 저렴하게 토지를 비축해서 비싼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환지 방식에 의한 또 뭐가 있어요? 담보율 제도라든지, 또 수익자 부담금 제도, 토지 수용 보상 제도 뭐 이런 게 있겠고, 또 우리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관련해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고, 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재건축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재건축 강남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것은 비과세적 방법. 요즘 뉴스 많이 나오는 재건축 부담금 이제 배웠어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언제까지 유예가 됐어요? 지금 올해까지 유예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부과를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개발 이익 환수인데, 자, 여기 볼까요? 토지 은행 제도가 나오죠. 자, 이 토지 은행 제도 비축 제도는 무슨 계획? 직접 개입이야. 자, 토지 은행 제도 비축 제도는 직접 개입인데, 여러분 24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죠. 자, 247페이지 보시면은 우선 우리나라는 2009년 2월 2009년 2월 공공 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이 공공 토지에 있어서의 이 비축
공공토지에 비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를 비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시장의 안정,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요, 공급 조절용으로 비축을 하기도 하고 산업단지 조성이나 도로용지 조성 등을 위해서 공공, 우리가 개발용, 공공개발용으로 또 뭐하고 있다?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축하고 있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법적으로 토지의 비축 업무를 부여받아 현재 수행하고 있다. 공공토지 비축을 한 심의위원회가 LH 내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이 또 시험에 잘 내거든요. 개념이 단골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어떻게 돼요? 현재 아예 비축은 뭐를 위해서 비축? 미래를 위해서 비축합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서 미래의 용도를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미래에 적시에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을 해주거나 또는 우리가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 또는 임대하는 제도를 토지은행 제도라고 합니다. 장점으로서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우선 개인에 의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우리 미개발된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민간에게 비싼 가격으로 매각을 또는 임대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공공시설의 용지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죠. 공공용지 확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서는 토지를 매입을 하는데 토지 매입비용이 많이 든다. 단점. 또 매입시와 오랜 기간 비축하다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때 그 기간 동안 국공유지 상태로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불법 점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는 집가 상승 우려도 있고 투기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단점. 자, 장단점은 17회 시험에 한번 냈고요. 우리 개념이 계속 우리는 정책 수단으로 출제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48페이지 보시면은 임대주택 정책인데 자, 임대주택 정책을 공부하려면 먼저 요걸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가 있죠. 가격 규제는 크게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가 있는데 정부가 뭐를 위해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요.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가격에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을 우리는 가격 통제인데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인데 최저 가격제는 우린 최저 임금에 관한 법률이란 최저 임금 제도인데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출제 안 하고 우린 뭐를 출제한다? 최고죠. 최고 가격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가격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 또 분양가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또 전세금 요즘에 전월세 통제한다고 하니까 우선 전세금 또 규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다 최고 가격제입니다. 최고 가격제. 자, 그러면은 지금 임대료 규제가 나오고 있죠.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올해 시험에 여러분 출제 예상 되는데 상당히 중요해요. 정답 질문을 여기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 해두셔야 되는데 임대료 규제를 뭐라고 한다? 임대료 상한제라고 해요. 임대료 규제의 목적.
자, 여러분, 임대료 규제의 목적은 어떤 목적? 특수한 목적을 달성해야 되잖아요. 특수한 목적. 어떤 목적? 저소득 임차인.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 부담.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죠.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뭐가 돼?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고정돼 있다. 공급이 변화가 없어요. 단기에는. 근데 장기로 가면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뭐가 돼? 우상향이 돼요. 자, 그럼 임대주택 공급은 고정되는데 또 단기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가 어려워요. 이사 가기 어렵다 하면 이동하기 어렵다는 것은 비탄력적,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 균형이다. 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균형 임대료다. 자, 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가 60만 원이다. 너무 비싸다. 시장 균형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이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규제를 하자. 자, 규제 임대료죠. 자, 이 규제 임대료가 임대료의 상한선 30만 원 규제했어요. 그럼 이 30만 원을 넘어서 받지 못해요.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다? 빨간 선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이고 우리는 임대료의 상한선, 상한 가격. 이걸 이 금액이 빨간 선이 상한선이다. 상한 가격이다. 그럼 시험 문제는요. 최고를 뭘로? 최저로 출제하고 상한을 뭘로? 하한으로 출제하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기에는 공급량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단기에는 공급량이 고정되는데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이 이게 수요량입니다. 단기에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이게 수요량이다. 그래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이렇게 많은 상태를 우리 뭐라고 한다? 초과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해요. 초과 수요. 이 공급량과 수요량을 비교했을 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만큼 우리는 임대주택은 뭐하다? 부족한 거예요. 예? 임대. 여러분 규제를 하지 않을 땐 이게 균형인데 규제를 했더니 공급은 변화가 없지만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왜? 이 가격 차이만큼 임차인은 이득을 얻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임대주택 부족이 발생하는 거예요. 단기에는 이렇게 초과 수요가 적어요. 근데 장기로 가면 달라지죠. 단기에는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은 변화가 없지만 이 가격 차이 30만 원만큼 임차인의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 단기에는 임대료 규제에 있어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 단기에서는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다는 거죠. 장기로 가면 부작용이 나타나죠. 우선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수요량도 많아지고 신규 수요량도 많아지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어떻게 단기보다 기울기가 완만한 탄력적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균형 거래량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수요량은 단기보다 더 많이 증가해요.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수요량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으로 또 비용을 투입을 해서 개조를 해요. 그래서 자가주택으로 개조해서 매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공급량이 이렇게 뭐한다? 줄어든다. 이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공급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에서 필요한 양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또 이 크기만큼의 또 뭐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는 또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블랙마켓 암시장이 형성이 된다. 장기적으로. 그럼 이 공급량 수준에서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 의해서 수요곡, 이론적으로는 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암시장 가격,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임대료인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규제 임대료,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임대료,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임대료 차이만큼 어떻게 돼요? 신규 임차인들은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고 기존 임차인은 규제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장기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보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자, 그 얘기죠. 균형, 원래 시장 균형이 임대료보다 더 높으니까 부작용이 심각하지, 장기로 갈수록. 또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이 지문 시험에 2년 연속 26회, 5회 출제했거든요. 4번 정도 나왔는데 임대인은 손해를 보니까 임대주택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 저하, 이걸 계속 출제한 거예요.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수준이 저하되면서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거 환경이 악화돼요. 자, 여러분, 이 규제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존 임차인들이 다른 지역의 회사 발령으로 이사를 못 가요. 왜냐? 다른 지역에 이사 가면 암시장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려니까 못 갑니다. 그럼 계속 기존 임차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허비하게 만들고 교통 혼잡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이 저하된다. 즉 기존 임차인들의 이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거 이동이 저하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죠. 또 가격을 통제했잖아요. 그럼 가격 기능이 왜곡되거든요. 가격 기능에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 기능이 왜곡을 하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 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단기보다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임대주택 부족량이 더 많아져요. 장기로 갈수록. 따라서 임대주택 난이 심화가 된다는 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총수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요 가격과 임대료 곱한 요게 규제를 하기 전에 요게 임대업자의 총수입인데 규제를 하면 뭐가 돼? 규제 임대료만 받으니까 요게 임대업자의 총수입이죠. 그러면 어느 만큼 요 노란 부분이죠. 이 노란 부분이 뭐가 돼? 임대인이 원래 규제를 받기 전에 요것만큼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잖아요. 규제를 하면은. 그럼 이 노란 부분이 규제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규제를 하게 되면 임대업자의 총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뭐한다? 감소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선 또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임대료 규제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잘 봐두시고. 자, 두 번째는 공공주택 정책인데, 자, 이 공공주택 유럽에서는 사회주택, 뭐 호주에서는 정부주택인데 공공주택을 공급을 할 때는 이 공공주택의 임대료, 자,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는 공공주택에 있어서의 임대료를 뭐보다 우리는 민간 임대주택
민간 임대주택에서의 시장 임대료. 자, 민간 임대주택의 시장 임대료가 60만 원인데 공공주택 임대료는 20만 원 공급해요. 이렇게 훨씬 싸게 해서 공급하죠. 임대료에 대한 공공주택 임대료,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달리해서 매기죠.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우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공공주택은 생산자 보조 방식입니다. 생산자 주택 보조 방식은 이 생산자 보조 방식, 소비자 보조 방식인데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임대료의 차액만큼 정부로부터 임대료 보조를 우리 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주로 사용해 왔어요. 이 차액만큼 임대료 보조 효과가 있다. 이 차액만큼 임대료를 주거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택 임대료를 주거 비용인데 이 주거 비용 보조 효과가 있다. 뭐 25회도 출제했고 15회도 나오는데 이 지문이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 자, 그래서 또 개념을 또 많이 물어요. 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용어가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에 봤더니 거기에 특별법상의 용어가 지금 나오는데, 자, 여러분 25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밑에 4번에 기업형 임대주택, 이걸 뉴스테이라고 하죠. 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동그라미. 8년입니다.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고, 자, 5번 준공공, 작년에 정답물었어요.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작년에 또 정답지만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동그라미, 이거 2년 전에 10년인데 작년에 법 바뀌었어요. 10년이 아니라 8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단기 임대주택인데 단기 동그라미,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의 동그라미, 5년이 아닙니다.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이고, 8번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보면 8년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8년이니까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100호 밑줄,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하고, 일반형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1호의 밑줄, 1호입니다. 이거는 1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자, 맨 밑에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용어가 나오죠. 영구 임대주택이 나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최저소득계층 밑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밑줄은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밑줄,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또 국민임대주택도 많이 들어봤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또 저소득서민. 자, 아까 앞에는 뭐죠? 최저소득계층이고 이번은 저소득서민. 저소득서민이 돈이 더 많아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밑줄은 또 30년 이상 장기 밑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자, 또 뒤에 익은 용어 나왔네. 행복주택이 나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는 젊은 층 밑줄,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4번 장기전세주택, 요거 두 번 출제됐는데 법이 바뀌었어, 용어가. 예? 그럼 과거 용어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자, 밑줄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밑줄. 요게 바뀌었거든. 옛날에 20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 5, 6, 7도 이제 바뀐 용어인데 분양 전환 공공 임대주택이 나오죠.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요즘 뭐 하나 미사도시 공공 분양 요거 나오잖아요. 10년 뭐 요즘 많이 나오대요. 기존 주택 매입 임대주택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매입의 동그라미. 매입을 하여, 자, 밑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까지 밑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자, 기존 주택 전세임대주택이 나오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임차의 동그라미. 여러분, 아까는 매입이고 이번은 임차입니다. 임차하여, 자, 밑줄,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 밑줄,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이 개념을 요즘 계속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250페이지에 나오는데 임대료 보조는 정부가 어떻게 돼요?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보게 되면 현금 보조가 있어요. 현금 보조 또는 소득 보조가 있고 또 집세 보조. 집세 보조는 가격 보조가 돼요. 자, 이거는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거죠. 또 공급자에게 또 보조해주는 게 있죠. 자, 수요자에게 보조해는 현금 보조인데, 자, 여러분,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보조해준 거예요. 그럼 현금으로 보조해주면은 현금 보조액만큼. 현금 보조해준 금액만큼 저소득 임차인,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뭐 한다? 증가합니다.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보다 지급된 이후에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요. 임대주택 소비가 증감으로써 이전보다 임대주택을 소비하는 저소득 임차인의 효용도 더 높아져요. 그리고 임대주택 소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 현금 보조를 해주면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의 소비도 뭐한다?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임대주택 이외의 상품 소비도 증가합니다. 이렇게 현금 보조해주면 상품 선택의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뭐가 최고? 현금 보조가 최고. 소비자 효용 증대 측면에서 뭐가 최고? 현금 보조 최고. 한번 출제했거든요. 집세 보조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임대주택에 살 때에만 집세로 보조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저소득 임차인에게 집세를 임대료 일부를 집세로서 보조해주면은 집세 보조해준 만큼 저소득 임차인에 있어서의 임대료는 시장에서 60만 원이지만 30만 원 보조해주면은 30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뭐한다? 하락한 셈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소비가 이전보다 더 증가를 하게 돼요. 자, 정부가 임대주택 소비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정책 효과 측면에서 보조를 해주면 집세 보조가 현금 보조보다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자, 요걸 보시면 되겠고,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저렴한 금리로 보조해주면은 일반 대출 금리 차이만큼 생산비가 하락을 해요. 생산비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공급량은 어떻게 돼? 생산비가 하락을 하니까 이전보다 공급량은 더 많아지겠죠? 임대주택 공급량이 증가해. 여러분, 공급량이 이전보다 증가. 여러분, 시험에 감소로 한번 출제했었죠? 이전보다 공급량이 증가하면은, 임대주택 공급량이 이전보다 증가하면은,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뭐 한다? 하락을 함으로써 우리는 혜택을 줄 수가 있어요. 혜택을 줄수 있다. 막 그런 내용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전철 보면 뭐 주거 급여 신청하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주택 바우처 제도도 임대료 보조 정책 하나. 23회 시험과 26회 시험에 출제를 한 제도죠. 주택 바우처 제도. 자,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 정부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지급을 하죠. 바우처 자체가 쿠폰이야, 쿠폰, 교환권을 얘기해, 교환권. 그러니까 여러분, 현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우처를 지급하는 거죠. 그러면 바우처를 30만 원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저소득 임차인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납부를 해야 돼요. 이때 임대인에게 납부할 때는 바우처 30만 원에다가 또 현금 30만 원 합쳐서 6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죠. 그러면 정부에게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으니까 바우처를 뭐 한다? 제시를 하면은 현금으로 또뭐 한다? 지급받죠. 현금 지급받아요. 현금 지급받는다. 자,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여러분 요즘에 요 임대주택 정책에서 또 매년 또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과는 필터링이라고 하죠. 필터링. 필터는 정수기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장치인 여과로 그대로 번역한데 여과 과정 하니까 그래서 용어가 어려워요. 주택의 순환 형상을 말합니다. 주택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그럼 주택이 순환한다는 얘기죠. 이 주택의 순환 형상이 뭐냐 얘기죠. 그럼 주택이 순환한다는 것은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사를 왔다 갔다 하려면 빈집이 있어야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과 과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여과 과정인데, 여과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둘로 우선 나눠볼 수 있죠. 자, 개념 또 시험에 많이 출제하죠. 상향 여과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주택,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했던 저가 주택을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거나 또는 재개발을 해서 상위 소득계층, 고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걸 상향 여과인데 세번 정답 지문 물은 게 있거든요.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감소의 동그라미. 이걸 시험에 증가로 세번 출제를 했어요. 증가로. 감소입니다. 하향 여과는 우리 여과 과정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하향 여과 형상인데 하향 여과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고가 주택의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을 해서 더 이상
고급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여가라고 하고, 이러한 하향여가를 우리 뭐라고 한다? 능동적인 순환이라고 해요. 능동적 순환. 개념 자주 내거든요. 자, 그리고 주거 분리란 용어가 나오거든요. 자, 도시의 역사적 발달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주거 분리는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인데, 자, 주거 분리 형상은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 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발생하는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하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주거 분리 형상인데, 이러한 주거 분리 형상의 내용에 대한 좀 구체적인 거 우리 작년에 출제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쉬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